휴일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쪽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모레까지 20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보나 캐스터. 네, 한 시간 전만 해도 서울에 강하게 비 내리더니 지금은 잠시 빗줄기가 약해졌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빗줄기가 강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곳 청계천의 산책로는 여전히 출입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이 비구름이 세로로 길게 발달을 하면서 현재는 주로 서쪽 지방에 비를 뿌리고 있고요. 서울 전역을 비롯해서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인천과 충남, 태안 등 서해안으로는 호우 경보가 내려졌고 시간당 50mm에 달하는 장대비가 관측되는 곳도 있습니다. 휴일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고요. 서쪽에서는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광주와 전남의 많은 곳은 200mm 이상, 또 전북과 충남에도 150mm가 넘는 큰 비가 이어지겠고요.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 충북과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과 제주에도 최대 12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수도권은 오늘 오후까지, 또 강원도는 저녁까지 다소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충청은 내일 새벽, 호남은 내일 오전, 영남과 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가 고비가 되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중북부 지역에서 소강 상태 보이는 곳이 있겠고요. 남부 지방의 비는 모레 오후에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그동안 많은 비가 내렸던 터라 이미 지반이 크게 약해져 있습니다.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